공적시설법인데요. 공물 파트는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. 공물의 성립과 소멸인데요. 공물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은 일정한 형태요건과 의사요건을 갖고 있습니다. 소멸도 마찬가지예요. 공물의 성립요건은 이런 형체요건 그리고 의사요건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. 근데 형체가 소멸했을 때 그 자체만으로 공물이 소멸하느냐, 즉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필요 없느냐, 판례는 필요하다고 봐요. 즉 묵시적이나마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.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.